안녕하세요. 이 채널의 운영자 유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앞서 올려드렸던 영상을 통해서 받은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익명성에 관한 질문, 이 프로젝트 참여 자격과 목적에 대한 질문, 마지막으로 휴가 일정에 관한 질문, 이렇게 크게 세 가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익명성에 대한 답변인데요. 이 Do With Me 프로젝트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닉네임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참여자 개인에 대한 정보 공개 여부는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입니다. 단, 신청서를 보시면 카카오톡 아이디 또는 연락처를 기재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무분별한 오픈 채팅방 입장이나 스팸을 방지하기 위해 오픈 채팅 링크를 개별적으로 보내드리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이 프로젝트를 쉽게 설명드리자면 페이스메이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스포츠 경기에서 달리는 선수가 더 좋은 기록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페이스메이커라고 합니다. 이 Do With Me 프로젝트도 멤버들이 원하는 목적을 포기하지 않고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서로가 서로의 페이스메이커가 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곳의 참여 목적도 각자 다르겠죠. 사업의 발전이나 시험의 합격 같은 목표가 있을 수도 있고 하루에 책 두 장씩 매일 읽기, 영단어 다섯 개 외우기, 매일 아침 7시 기상 인증하기 등 혼자면 놓치고 지치기 쉬운 작은 목표들도 있습니다. 제가 프리랜서 사업자이자 주부이기 때문에 이 전 영상에서 저와 비슷한 참여 대상에 대한 언급을 했었는데요. 100일간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이뤄내고 싶은 분 누구나 참여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휴가 일정에 관한 답변을 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프로젝트는 각자의 목표와 일정을 가지고 진행되기 때문에 휴가 일정도 직접 계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에 입장하시면 첫 번째 미션인 7월 17일부터 10월 24일까지 계획 세우기 미션을 드릴 건데요. 여기서 휴가 일정도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휴가 일정이 있는데요. 우리 멤버들이 사용하실 제가 직접 만든 계획표와 구체적인 방법을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시면 공유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며칠간 받아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영상에 담아보았는데요. DM으로 질문을 주신 분들은 생각보다 많이 계셨는데 아직 고민 중이신지 신청자 수는 아주 아담합니다. 그래서 이대로 간다면 이번 1기는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집중 케어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여정을 기대하며 이번 영상은 마치겠습니다.